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를 아십니까? 뭐죠? 우리 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도 설교를 통해서 이번 새가족 초청 주일에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자, 그렇게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전도자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여셔서 이번 초청주일에 함께 초대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영원의 추수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일회적인 방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꼭 오실 줄로 믿습니다. 새가족들은 잘 아시는데 그 다음 주에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약속하신 분들은 꼭 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봉산 성결교회 아주 영원히 주님을 위한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또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바울이 예견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장차 받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맞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순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것을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 엠판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모든 시간에 모든 일에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 이 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울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으면 기뻐서 춤출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있으면 찾을 때가 있는 겁니다. 웃을 때 감사하고 기쁠 때 춤추며 감사하고 뭔가를 축복을 받고 뭔가 회복되었을 때에는 이게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성낙신 집사님의 전화를 받고 우리 성장노님이 계신 푸른효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우리 장노님이 위독하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달했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를 주신 겁니다. 제가 집중실에 들어갔을 때
장로님께서 매우 거칠게 호흡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장로님은 저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 왜 감사하시는 것일까? 이유는 아마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장로님의 임종 직전에 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장로님이 감사하다고 하셨을까? 아니면 장로님 생애 마지막으로 목사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이 장로님의 감사가 결국에는 목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만일의 감사입니다. 조건부적인 감사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조건이 생기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 70%가 이런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약 20% 정도가 감사하고,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데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장로님의 이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장로님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다,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호흡이 거칠고 눈은 자꾸만 감기고 인생의 남은 시간이 점점 짧아짐에도 불구하고 지난 93년 동안 이렇게 살아서 숨쉬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고 또 목사에게도 감사를 전달했던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짐승이다 그랬습니다. 감사에 그만큼 인색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음식을 좀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것도 약 40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보니까 생선과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달라는 겁니다. 참 사막에서 가당치 않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추라기 때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컷 먹이져 주십니다. 만나가 실증이 나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출애굽의 은혜와 감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종살이가 힘들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만나를 주었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를 주었는데 계속해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왔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유행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2만 원 감사 헌금하십시오. 이게 어디서 시작됐나 보니까 그 당시 쌍꺼풀 수술이 한 200만 원 정도 했던 때입니다. 쌍꺼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저 쌍꺼풀 수술 안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11조에 11조 2만 원을 감사헌금 해야 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시작이 된 겁니다. 속눈썹 있는 사람 2만 원 해야 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들과 함께 살기에 2만 원 감사헌금 해야 되고, 또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출석할 수 있어서 감사해서 또 2만 원 헌금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내용으로 그렇게 이게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2만 원 감사헌금 하십시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삶 속에서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올란에 감사할 것 하나도 없는데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것일까?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간 여러분의 기억력을 총 동원해서 단 하나라도 여러분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사모가 위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그동안의 많은 스트레스, 걱정, 염려 때문에 자신이 위암 이것을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루 남편이 자기가 졸업한 신학대학의 총장을 찾아갑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했더니 총장이 하는 이야기가 감사노트 한 권을 좀 사서 아내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던 일을 좀 생각해 보면서 좀 감사 일기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노트 한 권을 딱 내주니까 오히려 아내가 화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감사할 그러한 거리가 있겠느냐. 남편이 나가고 아내는 화를 좀 진정시키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봅니다. 얼굴이 떠오르고 그 얼굴과 관련해서 감사했던 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적어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러다가 몸의 통증이 사라집니다. 병원에 갔더니 다시 검진을 했더니 암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감사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옵니다. 이게 바로 감사 치료병입니다. 병은 어디서 옵니까? 이런저런 스트레스에서 오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막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김의신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암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찬양대원과 일반 사람들의 이 면역 세포수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으로 매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면역 세포수가 몇십 배, 몇백 배가 아니라 1000배가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실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여러분 그 찬양 중에 주의 은혜랍니다. 돌이켜보니까 주님의 다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한번 감사거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지금 숨 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햇빛을 보며 걷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훈련이 잘 안 됐습니다. 한 잔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돌아보면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단 한 번도 굶기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붙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찬송가 384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곡을 작시한 분이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을 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 감사 중에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봄입니다. 홍역으로 인해서 목 아래가 전부 마비가 됩니다.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나마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합니다.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한 성경책을 선물로 받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책을 읽어가다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꼼짝할 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시집에 보면 슬픔이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의 일부를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슬픔이여 슬픔이여 정말 고맙구나. 내가 나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커다란 기쁨과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슬픔 속에서 좌절할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정면에 보이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영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일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잘 살던 부부가 의견 충돌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서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은행에 있었던 돈을 다 찾아 반씩 나누고 땅도 반씩 나누고 집도 반씩 나누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11명이었습니다. 이 반반씩 나누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랍비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 더 낳을 때까지 사십시오. 그래서 이 부부가 집으로 가서 우리 빨리 하나 더 낳아서 이혼합시다. 얼마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13명인 겁니다.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랍비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 더 낳을 때까지 사십시오. 아이고,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라고 하는 뜻이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제가 한번 공동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옳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이게 슬픈 일이지만 오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쁘지 않게 하고 잘 되게 하여 주겠다. 밝은 미래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뜻입니다. 어려운 일을 통하여 멋지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힘들고 여정 가운데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아름다운 앞날을 열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